제가 12월 17일 날 서울을 출발해서 2주간 베트남, 호치민, 다낭, 하노이를 해가지고 부산에 12월 30일 날 들어가서 1월 2일 날 뉴질랜드가 4주간, 그리고 호주 가서 5일간, 그리고 랑카이 가서 10일간, 그리고 이제 태국 치앙마이로 온게 2월 12일 날 왔습니다. 뭐 코로나 바이러스 처음에 있을 때는 한국에 있는 지인이나 가족들은 저보고 뭐 걱정에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고 보니까 오히려 지금 상황이 한국이 더안 좋은 상황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원래 제가 3월 19일 날 여기서 이제 호치민을 하노이로 가서 하노이에서 비행기를 타고 인천으로 갈 예정이었는데, 비행기가 뭐 베트남은 관광 비자도 다뭐 무비자 자체가 안 되고, 그리고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 자체가 다 결항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치앙마이에서 제가 인천으로 가는 직항으로 일전에 그 비즈니스를 발권을 해놨었는데, 지금 대한항공에서 그마저도 지금 결항이 되거든요. 비행기 자체가 인천하고 이거를 뭐안 뜨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가서 이제 공항 사무실 가서 바꿨는데, 방콕 치앙마이에서 방콕으로 가는 국내선을 대한항공에서 제공해주고, 그리고 이제 방콕에서 인천으로는 프리스테이지석으로 가는, 그렇게. 어찌 보면 저도 이제 인생 2막을 준비하면서 뭔가 새로운 것도 보고, 뭐 당장 무슨 답을 찾는 거는 굉장히 어렵겠지만은 좀 여유 있게 보자 생각하고 돌아다니는데,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분위기가 조금 좋지 않아서, 일단은 이번 기회는 이 정도 보고 다시 한번 다음 기회를 노려봐야 되지 않을까. 지금 한국에서는 100여 개 국가에서 뭐 입국 제한 내지는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당장은 뭐좀 어렵고, 그래서 좀 다시 전열을 가다듬어서 뭔가를 다시 한번 준비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이제 한 10여 일 정도 남았네요, 한국으로 돌아갈 날도. 어찌 보면 여기는 정말 뭐 치앙마이뿐이 아니고 이전에 랑카이도 마찬가지, 뭐 호주도 마찬가지, 뭐 그렇게 삶이 치열하진 않아요. 전체적으로 뭐 평온하다, 각자. 근데 지금 떠날 때부터 답을 구하려고 떠난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마음은 많이 홀가분해진 느낌입니다. 누구나 시간이 있고, 경제적 여건되면은 떠날 수도 있고, 장기간 여행을 갈 수도 있고, 하지만 또 살다 보면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예. 근데 쉽지 않은 것도 결국 다들 뭐 본인의 선택이시고 하시니까, 또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은 또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은 지금은 뭐 다니는 자체가 만만치 않고, 뭐 다녀보면은 그렇게 뭐 마스크를 많이 쓰고 위험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현재로 볼 때는 조금 예전보다는 조금 공기가 안 좋아졌다 느낌이. 그리고 뉴스에서 보면 아무래도 한국이 바이러스
확진자들이 점점 늘고 하니까 한국인에 대한 어떤 그러한 보는 시선이 조금은 예전과 다르게 그렇게 좀 불안한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너무 뭐 한국 사람이라고 해서 뭐 세균 취급한다 그런 거는 아직까지도 뭐 겪어보지는 못했고요. 네. 앞으로는 어떻게 진행돼 갈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일단은 혹자는 뭐 여기 더 있는 것도 좋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일단은 한국으로 돌아갔어. 한국으로 돌아간다고 제가 뭐 팀이 되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국에 가 있는 것이 마음이 편하겠다 그런 거죠. 그래도 이번에는 한석 달간 해서 이렇게 쭉 돌아다니는데 많은 연습은 됐던 것 같아요. 많은 연습, 많은 도움도 되고 아직까지는. 답을 구하기에는 시간 조금 더 이르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파이팅!